함께하면 목요일이 즐거운 밤. 연예인은 박수다. 돌아왔습니다. 김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해피투게더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목 즐거운 밤. 나 헤드셋 쳤더니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박영환입니다. 아우, 소리만 커. 내용은 없으면서. 저 무슨 기준, 무슨 노하우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누가 좋아하는요? 투표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해? 투표했으면 좋겠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바람. 진짜 저렇게 맨날 저기 거짓말만 하는데 기자를 하고 있다는 20년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팩트 없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내년에 20년 근속 메달라도. 아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10년 때 못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10년 때 다른 사람은 좀 더 금방 주는데 저희들 동기들은 은수저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은수저가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아니, 어려운 그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총무팀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은수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은수저도 함량 부족이야. 아, 정말? 아, 저 2008년인가에 우수상원상 받은 적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것도 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회사가 제일 어려울 때여서 상품권을 준 거예요. 고난의 행군 시대.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근데 상품권도 여러 상품권 있잖아요. 백화점도 얼마나 많아. 구두 상품권. 근데 듣보잡구도 뭔가 돈이 안 되는 대리점이 좀 없는. 아니, 대리점이 없고 구두를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말깡 할 수도 없어. 예. 아유, 그런 저를 받았죠. 어쨌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부산 영화제 드레스 요인들을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요. 아니, 본인이 가서 촬영은 안 하시고 취재는 안 하시고 그냥 사진으로 보면서 실망하셨나요? 은경 선배가 가장 싫어하는 나불나불. 네, 나불나불. 아니, 하지는 일을 하지도 않고 나불나불나불. 아니, 제가 부산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생은 이선명 씨가 다 했는데. 네,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봤더니 경상 부산 남자들의 매력은 말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불나불. 저희는 부합되지 않네요. 네, 나불나불 거리는 누구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니, 제가 기장에서 저기 해산물을 먹고 나오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택시가 없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아, 어디로 나가면 택시가 좀 많나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전화기를 들어서 바로 콜택시를 불러주더라고요. 아, 말없이 행동으로.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은. 아니, 말만 하고 안 하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진짜 정말 내가 부산 사람한테 봤나? 부산 주제 신청하려고. 진짜요? 나 부산 주제 기자 하고 싶어요. 아, 공기장 선배. 후배로 가고 싶어요. 그럼 시골 사나이 만나겠네요? 시골 사나이도 뵙고. 포항이네, 포항. 그렇다, 그렇죠. 한 시간 뒤에. 정말 저 부산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근황은 아무래도 은경 선배 근황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뉴스도 지금 그 포토 검색을 해보면 몇 장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 정말 포털에 나옵니까? 네, 연합뉴스에 보면 연합뉴스 방송인 기자 나옵니까? 아니, 그거 보면 같이 배석한 분들 이름 다 나와요. 진짜? 아, 그죠. 제가 박유천 씨와 오픈토크를. 이야, 배우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비프빌리즈. 네, 이야, 정말 저는 목표가 하나였어요. 사진 많이 나와서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떡볶이집이라도 열게 되면 그 사진을 붙여놓고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떡볶이 팔아보려고. 저희가 이제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준비하셨죠? 네. 아, 바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 전날 라면 드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유천의 눈빛이야. 바로. 박유천의 눈빛. 네. 박유천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눈빛 있잖아요. 보여주시죠. 이런 눈빛 있잖아요. 보입니까? 박유천이 너무 친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도 잠깐 좀 아, 됐어요. 무슨 코멘트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이 뭐냐면 그냥 그날 오픈토크 하신다고 해서 차장하고 저하고 앉아있었거든요. 아, 예. 차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영원아, 연락 좀 해라. 박유천한테? 네. 왜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적인 말을 해서 오픈토크를 망쳐야 된다. 아, 잘 되는 걸 내가 못 봐. 멘탈을 흔들리게 해서 망쳐야 한다. 욕을 쓰는 거 아니면 네 자리가 없어진다 해라. 제가 이제 막 안부를 보냈어요. 잘 하세요. 떨지 말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몇십 분 후에 딱 웹을 검색해봤더니
아, 이 땡땡이 옷을. 땡땡이 옷을. 회사에서는 한 번도 안 입으셨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땡땡이 옷을 이렇게. 얼굴 작아 보이려고 준비했어요. 입고, 머리도 네. 이렇게 묶으시고. 네, 얼굴 작아 보이려고. 다 소곤하게 하셨어요. 그 머리 묶으라는 거는 저 사진인 이선명 씨가 사진 인턴 아, 이선명 씨가 자기가 그 포샵은 다 알아서 하겠다. 한데 그런데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 포샵이 안 되니까 머리를 묶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선명 씨 지시 사항으로 제가 머리를 못난 놈. 약간 파, 네. 파마도 따로 하신 것 같은데요.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네, 뭐 안 했어요. 못난 놈. 못난 놈. 예, 네, 그렇습니다. 다녀 오셨 어땠어요 이번 영화제? 아, 영화제 네. 아, 마 잘 다녀왔습니다. 마, 저 많이 배우 많이 배우셨는데. 예, 저 부산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지금 영화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부산에서 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마 예, 어. 막 단디했어요 제가. 예, 아 정말 서울 남자 꼬로합니다. 그냥 부산 가서 살려고요. 예. 꼬로합니다가 무슨 말입니까? 꼬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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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 꼬로마다. 아 참. 좀! 아, 참말로. 아, 못해 먹겠네. 무슨 말을 못하게! 부산에서 뭔가 전투력을 많이 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올 좀 그칠죠. 네, 근데 부산 사람입니다. 아는 분, 저도 부산 영화제를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항상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기억나는 게 뭐 정호성 씨 만취했던 그 모습이었던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으신 저는, 순간 있어요? 저는 배우들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만취해가지고 황정민 씨가 제 앞에 있는데 너무 이제 정신이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황정민 씨가 조재현 씨로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 약간 조재현 씨랑 닮았어요. 잘 봐봐요. 얼굴 까맣고. 훨씬 얼굴 크지 않나요? 아니 아니 닮았어요. 보다 보면은 닮았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조재현 씨인가 황정민 씨인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술자리를 파하고 다음 날 이제 모 호텔에 그 1층에 그 흡연 구역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지나가다가 이제 조재현 씨를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 근데 조재현 씨는 당연히 날 모르지. 잘 모르지. 나 조재현 씨를 따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그 전까지 술을 마시더니 왜 인사를 안 받아? 선배 착각을 하셨네. 왜 인사를 안 받아? 아, 조재현이고 이렇게 인사를 왜 저렇게 인사를 떨떠름하게 받아? 막 했는데 그분은 저기 황정민 씨는 걸로. 네, 별로 뭐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셨네요. 네. 하지만 역시 부산이 최고예요. 해운대 모래사장에 그 그린딜 가보셨나요? 아, 못 갔어요. 아. 서면은 가지도 못했어요. 서면은 해운대에서 기장은 거의 할배들이나 가는데. 기장은 너무 마지막 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3시까지 일정을 하고 안 되겠다. 먹방을 좀 찍자. 그래서 기장에서 이제 해산물 전복주, 새우 일광해수욕장. 아, 일광해수욕장은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아, 거기는 그 근처에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새우집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새우 황금새우. 그죠? 소금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딱 받아가지고 애들 막 파닥거리고 막. 아니 세상에 부산 진짜 저 사랑해요.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예, 네, 상당히 좋았어요. 예. 하지만 휴가는 대만으로 가시죠. 아, 휴가는 다음 주에 대만으로. 부산을 사랑하지만 휴가는 대만으로. 저도 부산 이번 국제영화제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뭐요? 가지도 않고 에피소드가 있는 가지도 않고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진짜요? 네. 무슨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레드카펫에서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레드카펫 중간쯤에 어떤 여배우 한 명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요? 전신 옆트임 배우. 전신 옆트임 벨스 있는데. 그건 별명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걸 제가 별명으로 붙였습니다. 뭐 재미도 없고. 아니, 말을 좀 줄여서 표현하든가. 그러니까요. 뭐. 아, 그래서 그 배우가 지나가면 어쨌든 제일 가장 핫하지 않았습니까? 전신으로 옆트임 됐으니까. 그렇죠. 그 엄마가 리폼을 했다면서. 예, 이쪽이잖아요. 저 아, 왜 만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을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몸을 대면서. 이 배우가 지나가는 데서 그 수백 명 있는 기자들이 다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지금 저 근데 기자가 문제는 네. 아무도 네. 모른다는 거야. 그 배우 이름을. 네. 누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 밤에 저 주위에 전화해서 전화하고 해서 겨우 연락이 돼서 알아봤더니 앙드레 정의 게스트라래. 앙드레 정의? 근데 앙드레 정의 누군지 모르죠? 영화 전문 기자. 모르죠.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 그 배우 협회에서 뭐 초청했다는 분이 나왔어요. 서리순 씨 아니에요? 서리순? 아, 결국 이름 결국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리순 씨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파악을 못해갖고 포털에 그 사진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그 배우는 포털에 나가려고 그 사진을 들었을 때 보는데 저희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지금 아, 정말 보여주시는 요 딱 사진 하나 내버렸습니다.
걸 참 재밌게 풀 수 있을 만한 얘긴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하지. 진짜 재미없다. 누가 해봐 지금. 저 해봐 지금. 저는 상황 모르잖아요. 아, 지금 내 얘기를 해보면 되잖아. 아니 사실 재미하는 거 없죠. 어, 지금까지 웃어줬고 또 재미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는데. 아니 일단 저는 좀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맞을까 봐 웃었으면 선배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공감이잖아요. 약간 그런 말에 젖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아까도 살짝 네. 저 방송 녹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팟빵의 그 소개가 김문석 기자가 진행하는 바카스다잖아요. 요거 좀 어폐가 있잖아요. 아 무슨 김문석 소리야. 기자가 먼저 진행해서 두 글자 바꿔냅니다. 김문석 기자 구경하는 김문석 기자가 구경하는 바카스다라고 진짜 아유, 제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의 제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제 팬들도 가장 많고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보니까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예. 그럼 뭐 또 다른 나름 슬럼프를 겪으셨어요 지금 또 다른 뭐 얘기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슬럼프를 겪으셔가지고 네. 본인께서 그 정신수양 그만하란 말이야 아니 정신수양을 갔다 왔다고 정신수양이요? 정신수양을 1박 2일 갔다 오셨대요 어디로요? 어디로 궁금한데요? 그냥 근처 절에 갔다 왔습니다. 아, 절에까지 갔어요? 아, 정말 갔다 오셨대요. 아니, 그럼 뭔가 의지의 표현으로 머리를 좀 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1박 2일 동안 머리 밀면 제가 다른 사람들, 팬들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 뭔가 가출을 하라는 얘기, 출가를 하는 얘기 아니라 뭔가 각오를 다지는 굳은 의지로 삭발을 하는 거잖아요. 선배, 1박 2일이 모자라면 휴직하고 한 달 정도로 갔다 오세요. 10박 10일 정도로. 네, 추천드립니다. 한 1개월. 네, 네. 그러고 싶지만 네, 네. 그 이후에 굉장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아, 아. 빠지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요, 그걸? 네? 누가 알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아,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막?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알고 다 그래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지? 김 차장은 진짜 기자 하기는 정말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끼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만 잘 얘기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 새로운 세상에서 좀 큰 걸 하면 어떨까? 회사를 일단 그만두고 다른 어 네, 다른 걸 한번 낚시 사업 다른 걸 한번 도모해 보세요. 낚시 TV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니 여기 해봐요. 여기 있기에는 우리가 경향신문에 너무 좁아요. 좁아. 사장을 담고 있기에는 네, 좁은 저지. 큰 세계로 나가세요. 더 큰 세계로.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실력을 좀 닦았어. 발판 삼아서 나 닦으셨어요. 나 닦으셨어요. 이대로 나가면 굶어 죽어. 다 닦으셨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일 중에서 기자만 어울리는 분이에요. 사실만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여기서 네. 또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김 차장과 얘기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김 차장 사모님이 그 대학에서 영어 그 강의하시잖아요. 강의하시죠. 전 세계에서 막 전 세계에서 오퍼가 막 온대요. 아 좋네요. 네, 같이 다녀오세요. 네. 아니, 멀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제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부부는 애신 동생도 같이 가야죠. 1억 연봉 제한도 받으셨대요. 아, 제가 할 일이 없잖아. 아까 살림하시면 살림, 하우스 허지번도 하시면 되겠네. 아니 이 호드에 이 그릇에 내가 지금 살림하고 있으란 말이야. 아까도 사업도 하시고 낚시 사업도 하시고 떡밥 팔고 해외에는 낚시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떡밥 팔고 사우디 사마에 가서 지금 낚시하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사이소 이러면서 어이소 맛있어 사우디 사마에서 지금 낚시하지도 않냐 못 마시고 말이야 낚시하려고 지금 아무도 못해 지금 슬거지 말겠어 중동에 그냥 모래바람을 보는 중동에는 금을 이런 거밖에 아니 릴 낚시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어망 투망 이런 거만 하더라고 진짜 릴 낚시를 안 해요 아니 사람들이 손맛을 모더라고 근데 그걸 몰랐네 가가지고 하라고 아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릴 낚시의 재미는 맞다 맞다. 내가 워낙 키가 좀 얇아 지금 확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면 사표를 일단 내고 한번 사표 내시고 해보세요. 일단 사람이 사표를 내야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사표를 내고 분당 서현역에 가셔서 낚시하는 거 왜 그래? 형님을 만나시고 추천합니다. 내가 중동에 가겠어 형님. 어제 4천만 땡겨줘. 오지 말래. 설마 없다고. 아 이렇게 또 막아 뜰 때는 저기. 댓글 소개를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댓글 소개. 진정하시고. 클레인 씨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CLANCY. 오늘 참 이쁘다. 갔다 오셨어요. 예, 해운대 비프 간판 앞. 네. 아, 앞에 사람으로 간판 앞이 드글드글. 사람으로 드글드글하다 했던 유천 때문이었군요. 그 물어보니까 맨 앞에 계신 분들은 전날 와서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 일본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자리 많은데 뭘 새벽같이 예,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보려고. 앞에서 보려고. 근데 그럼 선배를 못 보신 거예요? 예?
선배가 아, 없을 때 찍으셨나? 가기 전에. 아. 예, 제가 이미 그 거기 갔을 때는 여기 뒤까지 다 찼을 때거든요. 그리고 앉았더니 그 빈 자리가 이제 기자 세 명이 앉으면 빈 한 자리가 이제 박유천 씨 자리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안진용 기자가 앉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저쪽 앉으라고. 문화일보 네, 막 저쪽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 의자가 두 개 있으면 이제 더 자기 앞으로 앉게 하려고 안진용 기자한테 절로 가서 앉아. 절로 가서 앉아. 계속 사고 처음에는 우리가 안진용 기자가 이렇게 유명한가. 이렇게 인기 있나 했는데 이게 아니고 있나, 이게 박유천 씨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막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최사는 네. 어디였습니까? 아, 영화기자협회와 연기업이죠,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저를 초대했어야지. 예, 나른한 오후 세 분 보는 순간, 예, 오투네님입니다. 예, 나른한 오후 세 분 보는 순간 힘이 솟고 안구정화가 되나요? 저희가 그런 얼굴, 아 정말 굉장히 감사하네요. 저보고 이런 얼굴. 저보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영상 보신 거 하신 말씀?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외모가 그렇게 그렇지는 않는데요. 하기자. 들이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자꾸. 혐오스럽다고. 제 얼굴을 보고 싶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되게 하기자님은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사진이 하기자의 얼굴을 담지 못해. 그럼 실물은 어떻습니까, 실물? 아니, 실물. 네, 박기자님. 제가 개판으로 나오긴 나오죠. 뒷얘기 네. 궁금하네요 하셨고요. 김문석님. 네. 김문석 기자에게는 기자를 붙이지도 않아요. 김문석님. 김문석님 화이팅 하세요. 그냥 일반인.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시민. 시민 김문석님. 네. 누구야 이 사람. 기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죠. 사실. 박 기자님 박 기자님 했는데 김문석님. 예, 그리고 뚜벅뚜벅님 숫자 아이돌에 아유, 무지했다고 웃기네. 윤하가 소녀시대인지 윤아가 소녀시대인지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번 편 멍때리면서 들었다고 하십니다. 차승원 씨에 대해서는 허재영 기자의 글을 읽고 공감되면서 짠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기자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이게 한겨레 허재영 기자인 그쵸? 것 같은데요. 예, 그 페이스북에 쓰였죠. 예, 경기 아저씨. 예, 아버지가 차승원 씨 그 경기위원이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식의 진로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세 명 가족도 그게 대단한. 저도 뭐 유혹한 가정은 이렇게. 네, 저도 그냥 서민의 딸로 태어나서. 근데 그 저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아. 딴 매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큰 매체는 아, 또 금숙갈 또 네, 갖고 나오시는 있어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왜 그 그 시험 감독 들어가 보면 그 뭐야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주소가 나오니까 봤는데 저 들어간 그. 공사장에 한 명이 타워팰리스 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떨어졌겠네요. 떨어졌죠. 저희 그 사원 약간 그 주소 조회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원고가 상계동 중계동이요. 상계동 중계동이 엄청 많아요. 우리 회사는 강서구. 아니 우리 회사도 의도적으로 말이야. 그 타워팰리스 사진 그분을 뽑아야 돼. 강남 서초 없어요. 없어요. 강남 상도가 없어. 저희 윤대현 차장만 지금 강남 사진. 다른 분들은 뭐 강남 예, 거리가 없는데. 제가 저도 겁니다. 한때 강남에 살긴 살았어요. 보겠습니다. 저기 원룸. 원룸. 네. 네.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 소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재미를 분별해서 같이 합시다. 네. 손짓으로 바로 해주는 ELRIC님께서 네. 이거 읽어도 되나요? 우리 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대근 위원님 팟캐스트에 조언 좀 해주시길. 팟캐스트의 핵은 정치팟인데 내용은 좋으나 재미가 없으니 땡땡땡. 이건 이제 아무튼 최영민 PD가 잘 아, 예, 전해주리라 취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좋은 네. 좋은 말로 하지 않을까. 네. 연예인 박카스도에 보이는 라디오 도입했던데 단언컨대도 한번 시도했죠. 제가 100% 실패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이제 보시는 네. 약간 읽으시는 근데 쓸 수 있는 건 잘하시는데. 그렇죠. 전형적인 팬 기자 예 그런 풍모가 있으시죠. 아니면 좀 이대근 국장께서 직접 노래를 한번 하시면 분위기가 확 좀 반전이 되실 텐데 노래 실력이 상당히. 하지만 이거 잘리나요? 아니 저희 세 명 중에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다이기라서 아무도 그걸 이국장께 직접 조언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국장이 저희 팟캐스트 안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라 대치마님께서 대장이 곧 나오는데 대장 얘기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이란, 제가 정했죠. 예, 네. 대장이란 예, 서태지 씨의 컴백. 대장이란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김우석 차장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태지가 왜 대장이야? 육군 대장이야? 국군 대장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또 발음은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예, 스테이지로 가시네요. 예. 영상이 나왔다고. 예, 댓글이 방금 달린다 봐요. 아, 댓글이 방금 달렸군요. 우리한테 왜 안 보이니까? 예, 저희가 한번 마지막 댓글을 소개하면서
저기로 넘어갈까요? 예. 어, 전 버전이 9버전인가? 여기 안 나오네. 핸드폰이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네. 어,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아, 읽어볼까요? 예. 가이타님. 아, 오! 박하수다. 지금 좀 전에, 아, 2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 박하수다. 영상이 나왔네요. 항상 목소리로만 듣다가 영상으로 보니 반갑네요. 특히 김 차장님은 목소리에 비해 외모가 중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제 말하는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목소리만 아, 중화하지 않다. 예, 말하는 말씀은 중화. 예, 목소리만 듣고 전 스포츠 동아 이재국 기자님 같은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국 선배 아세요? 야구 담당하시고. 아, 좀 약간 KBS 나오시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중후한 아저씨 같은 분이시고. 아, 그런 기대를 하셨었나 봐요. 가끔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던 스튜디오를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네요. 정말 작죠. 예, 정말 작고. 김찬호 아니 되게 크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한렌즈여가지고 크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더 좁아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린.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간에 옷을 벗었던 것은 이 저기 에어컨이 중간에 꺼져요. 네. 그래서 중간에 꺼져가지고 이제 더워가지고 지금도 방금 꺼졌어요.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더우면 가서 키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옷을 좀 벗어주면 안 됩니까? 팬들을 위해서? 와이프가 가다만 입고 앉아있어요. 네, 가다만 입고라고. 아니 팬들을 위해서 근육질도 좀 보여주시고. 아니, 제가 이제 복근. 저번 주 복근 없고요. 복살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액션이 없다.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고. 네. 두 분이 싸우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끔씩 좀 키고. 이것도 한번 켜주시죠. 화랑이 막 일어나고. 네, 막. 지금 한번 켜주시죠. 네, 지금. 한번 켜줘, 네, 지금 에어컨 한번 켜주시죠. 지금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 예. 네. 에어컨이 중간에. 아, 뭐지 이건? 제가 가운데로 한번 이번에. 어땠습니까? 너무 왜? 나 엄마한테 잃는 거야. 아, 이러지 마. 약간 그 맨홀의 한 장면 같네. 뭐야, 우리가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아, 정말 무섭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서태지 씨가 이제 나오죠. 예, 네. 네,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서태지 씨도 나옵니다. 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90 앨범. 아, 네. 드디어. 파이엇 네. 나이트. 네. 5년 만인가요? 6년 만에 2008년에 팝송이 예,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아,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네, 하는데 원래 허태 씨가 원래 월드컵 가수, 올림픽 가수 그런 얘기 있었어요. 4년 만에 이런 거니까. 아. 그러니까 2000년에 울트라맨을 내고 2004년에 내고 2008년에 냈는데 아. 그게 딱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네요. 베이징 올림픽 네. 때 그런데 사실 피치 못할 소송 일 때문에 2년을 예, 더 걸렸어요. 개인적인 일들이 좀 10년. 많으셨죠. 예. 우리 12년에 나와야 20주년에 딱 그때 맞춰서 나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래서 아이유 씨랑 같이 만든 소격동. 네, 소격동. 이게 이제 장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협연을 하면 같이 부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버전을 다른 버전 노래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따로 찍고 뭐 이런 전략을 택했죠. 저는 아이유 씨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옛날 좀 뭐라 그럴까 복고 감성들 토니 택시 나오고 뭐 아시안 게임 라디오에서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오래간만에 학생 회수권 같은 거 보니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교련복 비닐 우산 뭐 이런 골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나 그것들은 소격동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좀 약간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몽환적인 느낌이라는 걸 받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들께서는? 글쎄 저는 서태지 씨가 이게 듣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대장은 아니야. 대장은 아니고 우리보다 어리다고 막 배우고 아, 그리고 이 서태지 예. 씨가 이번에 쟤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안 거야 이제 지도 이제 알았어 이제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신비주의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안 통하니까 확실히 좀 바뀌었죠. 해프트게더 나와서 유재석하고 친구야 재석아 막 이런 거야. 수진 선배까지 셋이 동갑인데. 아 예. 7년 뒤. 그래도 이거 아이유랑 같이 나왔구만. 아이유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이게 아니거든. 저 의견은 아닙니다. 이건 박하수다. 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말이야 차이 컴백 하려면 양현석, 이준호 이렇게 같이 나와야지. 왜 자기 혼자 나와? 아유, 정말 많이 들려 나와있나봐요? 정말 무리수네요. 아, 그래야지만 이게 춤을, 안무를 또 해서 해야 된다는 춤을 춰야 그렇죠. 그래서 G.O.D.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야 지금 이번에. 완전체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정말 부끄럽네요. 예.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그 느낌이 와닿는 건 확실히 좀 대중적으로 좀 가까이 온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피투게더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쇼킹하고 또 그 JTBC 프로그램 뉴스룸에서도 이제 손석희 씨랑 같이 출연할 예정인데 전에는 없던 방향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투게더에서는 뭐 이윤성 씨와 뭐 연애 시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산한 딸 8월에 출산했잖아요. 그 사진을 또 이제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공개하고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뭐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좀 예전과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도 안 그래도 신비주는 안 되겠다. 다 풀어야 되겠다. 요즘 다 풀잖아요. 안 푸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아웃이니까. 그죠?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서로 서로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엄마가 싫어한다, 이모가 싫어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아, 이모까지 싫어합니까? 이모는 뭐 멘트는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좋아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화내 진짜. 아니, 좋아할 리가 없지. 김문성 님은 싫어하신대요. 좋아하실 님은. 리가 없죠. 예. 아 얘기 좋아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그만하시고. 재밌잖아. 까르르 까르르. 아 본인도 제일 좋아하면서. 까르르 까르르 선배 선배 네, 재밌네요. 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사실 오늘 화제가 된 것은 오늘 자정에 나와요. 예 오늘 자정에 예, 나오는데 예 자정에 나오는데 화제가 된 부분은 YG에서 기습적으로 악동뮤지션의 음원을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이 오늘의 화제인 것 같아요. YG는 이제 양현석 씨가 이끄는 데인데 왜 이때 악동뮤지션의 음원을 내느냐, 악동뮤지션은 이제 음원이 낼 때마다 화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왔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은 이제 서태지 씨가 음원을 연기한다. 아 진짜요? 아, 네, 음원을 연기한다고. 예. 네, 어, 며칠이요? 그 저기 며칠까지는 안 나오고 서태지 선배가 쓰고 있어요.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안 나와요. 네, 나올 수가 없지. 연기하는 걸로 여러 가지 양 사장이 지금 악뮤를 지금 내세웠는데. 스태진 영향을 받았나 보네. 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완성도를 재밌네요. 높이고 예, 이렇게 뒷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악동뮤지션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원래 이 양혜석 씨하고 서태진 씨는 이렇게 서태진 씨가 활동할 때부터 친했고 그렇죠. 두 분이 그러니까 이준호 씨가 오히려 약간 좀 멀어진 정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 분이 친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에 그 빨간 머리 해가지고 울트라매니아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 YG에서 그 프로모션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뭐 언론 관계라든지 쇼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이제 양현석 씨가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은퇴 후에 처음 나가 방송에 나와서 서태지 씨 음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서태지 씨가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렇지. 본인이 직접 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미로 약간 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아니야. 악동뮤지션으로 이렇게 딱 건드리면은 서태지 씨 약간 용이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서태지 씨가 수목을 했었잖아. 그리고 양 사장한테 그걸 잘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한 거야.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나가시고 너무 좀 소설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역시 기자 빼고 다 나가시네요. 아, 정말 소설은 아니 좀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기자로 하기에 너무 네, 그러시 크시네요. 제가 추측하건데 아닐까 네, 추측 스테이지에 대해 추측하신다는 추측하신 것도 아니고 추측하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유에 대한 것들은 좀 뭐 이런저런 예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태지 컴퍼니 서컴이라고 하죠. 에서는 이제 뭐 뮤직비디오 편집이라든지 막바지 작업이 좀 최종 마무리돼야만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정이 변경됐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0일 10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아 0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니까 그 해피투게더 이 편이랑 좀 맞물리면서 사실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그러니까 딱 방송 끝나고 그렇죠. 네, 이걸 들어라 뭐 이런 거였죠. 딱 그런 의미였을 텐데 그것은 약간 좀 억울해질 것 같다는 재밌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양 사장이 참 사실 이렇게 와이씨 키우면서 이제 약간 좀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돈만 밝혔다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양 사장이 변했을까요? 스테지가 변했을까요? 진짜 변했죠. 아, 그래요? 그 뭐 서태지 사장도 많이 변했어요. 저희 방송 처음 할 때보다. 아, 정말 그 김 사장은 사진부에 계실 때 정말 말 없이 김 사장은 정말 말 없이 부산 남자 스타일로 말 없이 터치하지 마시고 말 없이 아, 왜 터치하세요? 대단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아, 터치 좀 하지 마. 부산 남자는 진짜 멋있던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대구 남자라서 그렇지. 네, 대구는 못 써요. 그 서태지 씨에 대한 그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어떤 애정은 여기서 하경원 씨가 제일 많아. 하경원이랑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뭐 얘기라도 저는 진짜 전형적인 제가 중2 때 92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완전 저 같은 경우에는 자충기를 관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은퇴할 때가 제 고3 때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나 공부하라고 이렇게 은퇴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죠. 제가 지금의 저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성향이나 이런 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자를 사실은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기자를 하면 뭐 이렇게 연예 쪽을 해야겠다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독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하지만 본 적은 없죠. 직접 지금까지. 본 적은 공연장 이런 거 외에는 직접 본 적 없죠. 근데 수인 선배가 저번에 80대 피크 받아가지고 사인 CD 받아왔다고 그러실 때 되게 부러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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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는 본인을 못 만나면 우리적으로도 만나보자 싶어가지고 이은성 씨? 이재현 씨? 이재현 말고 대표님. 아, 석재재 아, 컴퍼니 이사님. 이사님. 김민석 이사님 이렇게 그분한테 집요하게 만나면 요청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 학교 선배였어요. 대학교. 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 거기에 그 약간 시각 디자인 같은 거 공부를 하셨어요. 네. 원래는 그 사이트 디자이너셨어요. 근데. 역시. 플래시. 아 그러다가 이제 대표까지. 네, 근데 일시켜보니까 이 양반만큼 우직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지먼트까지 보니까 이제 뭐 서태지 컴퍼니 대표라든지 낚시TV 대표라든지 보면 역시 학연지연처럼 우리 나라에서 뭔가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거만큼 얘기를 잘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학연. 네. 여기 낚시TV 맨날 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친해졌죠. 네, 뭐 분수 얘기하고 뭐 이제 교정 얘기하고 그러면 뭐 친해질 수밖에 그럼에도 없죠. 불구하고 이창태 본부장은 연락이 안 오네. 그거는 뭔가 후배 입장에서도 선배 입장에서도 후배를 보잖아요. 얘가 내가 끌고 가야 될 후배인가 아닌가. 냉정한 잣대에 탈락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때 정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래뿐만 아니고 아주 문화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저는 그 의상들 기억나면서 그때 한때 그 상표를 떼지 않고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티피코 씨 옷 입지 않았어요? 저 샀죠. 그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 서태지 씨 광고하고 또 받았습니다. 프로스펙스 티피코 씨 카운트다운 그러니까요. 그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좀 사놨네. 아니 저 돈 모아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서태지 씨가 그 2000년도에 울트라매니아를 부르면서 그 프로스펙스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 저 나이키 아디다스 그렇죠. 아니면 안 입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프로스펙스 나와서 살아있다면 움직여 이런 거 막 움직여가지고 막 가서 그 10만 원짜리 넘는 패딩을 어디 그때 프로스펙스 사 신었습니까? 아, 그거 사면 지금? 아니 근데 그 그거 사면 뭘 줬죠? 사면은 그 포스터를 줬어요. 서태지 씨 포스터. 그 지금도 있어요 집에. 아. 근데 그거 받으려고 참 어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서태지 음악을 듣고 서태지 정말 춤 어디 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갈 때 다 어떻게 누가 더 잘 따라하느냐의 문제지 모두 다 그 춤을 췄거든요. 저번에 나왔던 조윤호 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조윤호 씨 저하고 동갑이니까. 전반적인 그때 20대셨나요? 네. 이번에 음악도 들어보니까 저 스테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여기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무대가 아닙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테이지 컴백! 예, 옛날에 예, 나 알아요. 컴, 여기 컴백도 너무... 아니고 컴백! 좀 털어. 아, 떼신 거 지금 나왔어요. 아시죠? 이거. 커트 없거든요. 정말 아까 하경호 기자가 얘기했어요. 발 밑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발로도 엄청 발로 찼다. 엄청 차지거든요. 난 알아요. 여기 너무 이게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때 뭐 하셨어요? 90년대 학생이었죠. 대학생? 아 진짜요? 네. 학생이셨어요? 어, 왜? 뭐 아저씨였을까 봐? 뭐 아저씨였을까 봐? 나 군대나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학생이셨구나. 좀 기식하신... 아니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네. 젊죠 우리. 근데 왜 이제 서태지 씨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경원 기자가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작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요계에 좁혀서 말하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잠적해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그 전까지 가수들은 사실 계속 나왔어요. 예. 그냥 뭐 PD가 부르면 나오고 심지어는 뭐 사장이 부르면 진짜 노래방까지 불려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딱 독립된 매니지먼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외압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이겨내면서 본인의 활동 스케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들. 그렇죠. 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최초에 좀 약간 자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인 이슈를 좀 노래에 담아, 대중가요에 담아내는 것도 특히나 이제 1994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아래를 꿈꾸면 교실에 대한 이런 걸 꾸면서 약간 교육 문제, 통일 문제 다루면서 그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그냥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그렇죠. 아이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엑소하고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랩을 하는 가수. 그러니까 좀 이렇게 10대, 20대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가수였지만 이 30대 이후부터는 뭔가 기성세대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의 아이콘이겠죠. 그래서 뭐 의상 같은 것도 매 컨셉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제복도 입었다가 뭐 귀신 분장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컨셉 같은 거를 딱 노래에 맞게 따로따로 의상을 입고 나온다. 머리 색깔도 뭐 따로따로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서태지 씨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그리고 팬들 관리 같은 것도 아마 서태지 씨가 직접 소통하고 그때는 통신 PC통신이었나요? 그쵸, 그쵸. 예, 직접 소통하고 예, 사소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고 막 이렇게 좀 목 속에 남기고 그게 지금까지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말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ALS 그 있어요. 그러면, 근데 ALS가 서태지 씨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삼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 제가 상황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승하 씨인가 그랬었어요. 그 약간 누님이에요. 저거 누님이었는데, 그분이 딱 관리를 해주고 알려줘요. 아. 그러니까 며칠 날 뭐 남기실 거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 남길지 기약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뭐. 홈페이지가 있으면 며칠 날 게시됐는데 이게 아니니까 계속 전화하잖아요. 아, 그런 재미가 있었구나. 하면은 며칠 날 뭐 공개됩니다 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그날 딱 걸어가지고 듣고. 그때는 앨범 팔 때니까 막 그 레코드 가게 막 줄 서고 예약 판매해놓고 예약 이럴 때잖아요. 진짜 엄청났죠. 네. 하여튼 그런 약간 하위 장르, 락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100만 장 이상을 팔았던 것도 되게 보면 대단한 장르. 그래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보면 뭐 히트 상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태지 아이들 때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95년에 은퇴하고 이제 98년에 이제 그 5집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아티스트 느낌이 많이 나죠. 그거 하면서 점점 사생활을 보기 힘든 쪽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서태지 씨하고 이렇게 곁다리 해가지고 약간 연결된 그의 사생활이 공개될 때 너무 멀어졌어. 예, 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실은 화제가 된 것은 개인적인 일들로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좀 화제가 됐죠. 건국 이래 연예 뉴스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 발표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이미 이혼하고 소송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소송 대상자가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배우 이지아 씨라는 정우성 남친 여친이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이자 씨가 힐링 캠프에서 한 얘기들 때문에 이제 뭐 감금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이은성 씨와 또 재혼을 하고 또 딸을 낳으면서 또 그 2세가 있다는 것과 또 없다는 것은 또 아티스트한테도 되게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화제가 됐었네요. 예. 그 9집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뭐 미뤄지기도 했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한 기대는 사실 팬들 뭐 여전히 뜨겁고요. 관심들이 아주 뭐 일반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면 조금 궁금하네요. 장르는 어떨 것인지 그냥 뭐 예상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특이하게 한번 김사장한테 여쭤봐야죠. 아, 예, 뭐 한번 예상이라도 한번 해보는 저희 전문가는 아니고 아이유 서격동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음악은 안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 김동률 씨의 그 동행을 밀어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지금은 김동률 씨가 지금도 김동률 씨가 올라왔어요. 아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김동률 음악은 너무 좋아.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고 지금도 지금 감성을 터치해주지 않습니까 김동률 음악은? 아이유 이러면서 만지고 계신 거 다 찍히고 있어요. 아 그렇지. 함부로 예전에 카메라 없을 때 행동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면을 아실 거예요. 너무 터치가 심하다는 거. 터치가 심하다는 거. 저런 네, 네.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서극동을 들어보니까 이 음악은 보니까 서태지라는 서태지가 아마 서태지 선수가 선수 컴백했다는 거기에만 지금 관심 초점이 돼서 잠깐 이렇게 업이 관심이 있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발표하고 며칠 지나고 나면. 바로 서로의 소문 없이 사라질 음악이다. 일주일 지났죠? 스태지는 안 했잖아요. 음악적인 센세이션은 좀 어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은 저기 서태지 씨가 아니고 서예지 씨가 하루 종일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합동 뮤지션 이번에 음원 발표한다니까 스태지 자기도 뭔가 뜨끔했던 거야. 자신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해. 합동 뮤지션이 이렇게 밀리니까.
김동률한테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그런 거 신경 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신경 나실 것 같아요. 더 큰 배인데 그렇게 크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대중적인 성공에 막 이렇게 목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나왔을 때 봤어? 그럼... 방금 이 시기 역사를 잡으신다고 하시면 보이죠. 약간 마니악적인 네. 음악도 많이 네.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대중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적인 인기는 사실 그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로 확 그 활동할 때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사실은 그도 네.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그렇죠. 음악을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호텐 씨가 가수 활동했던 게 아니라 작곡가로서 원래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부를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음악이 너무 이제 파격적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에이 내가 불러야지. 싸이 씨도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태지 씨의 어떤 이번 앨범의 어떤 향방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하경원 기자의 평이 사실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상이 저는 아무래도 항상 처음 공개되는 곡에서 뭔가 이제 실마리를 얻게 되는데 약간 음악적인 분석을 하자면 이번 초기동 장르는 신스팝이라고 해서 시니사이저 음악이 이제 소리가 거의 주로 들어가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주 음악이 락이라는 이제 뭐 저 기타 드럼 베이스가 들어갔던 음악이라면 오랜만에 진짜 그런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전자음악으로만 이루어진 음악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처음 나온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뭐 표절 얘기도 나왔을 텐데. 아, 표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시저스인가요? 그 팀에서 이미 다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팽행하고 있는 장르고 워낙 ED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자음악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나라에 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있다는 걸 좀 소개하는 면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생각했을 때는 호텐 씨가 아예 없는 장르를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르를 한국식으로 가장 잘 소화해서 좀 비교적 먼저 좀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근데 호텐 씨의 그런 음악적 본류는 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락 음악을 갖고 나올 건데 팔집이 모아이가 되게 좀 부드럽고 좀 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빠도 되고 딸도 낳고 이래가지고 좀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번 컨셉이 Quiet Night라고 해서 그 조용한 밤이라는 제목인데 그 표지에도 보면 소녀가 나오고 네, 맞아요. 뒤에 까만 밤이 있고 근데 약간 서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잔혹 동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소격동 노래도 약간은 그 종로구 소격동이 예전에 김우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녹화 사업 그 얘기를 다룬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서정희 씨 뮤직비디오 공개되면 과연 이 여주인공이 없어진 게 왜 없어졌을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데 약간은 좀 약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함유가 넣어 있는 약간 잔혹 동화. 그러니까 컴백 공연 제목도 크리스마스 할로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을 섞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 같으면서도 약간 기괴하면서도 약간은 뭐 이렇게 특이한 잔인하면서도 특이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네가 말하니까 네가 굉장히 전문가 같고 나는 저는 기자하기 전부터 이렇게 연구글도 쓰고 막 그랬어요. 홈페이지 같은데. 팔집 장르를 막 분석한다 이러면서 이번 주제는 저 하경원 기자를 위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짜고짜 난 안 돼. 아 진짜 근데 사장은 이 정도의 어떤 누구 좋았어? 김수희 MO 이런 거 좋았어? 아 엄청 불렀죠. 그 거대 가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 거대 그렇죠. 등 뒤에 서면 덩 뒤에 서면 덩 뒤에 서면 그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 부르고 그 이 여관으로 가서 바로 비도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아, 17명 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그 시스템이에요. 동문호에서 터치하시고 그 시스템 그렇습니다. 예, 뭐 뭔가 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예, 그런 말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무위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장관들이 뻘소리하면 입 닫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오질 않았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어떤 예상을 해보고 또 예전 얘기들을 하는 것에서는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뭐 에모라도 부르면서 좀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나나라요. 뭐 이런 걸 부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좋아하는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죠. 신세상이 진행하니까. 스테이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노래 뭐 좋아하세요? 나나라요. 나나라요. 아니, 저를 보고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부르세요. 카메라도 있고요. 카메라에 대고 좀. 카메라도 있습니다. 숙기가 없잖아. 아니, 그래놓고 무슨 예능이 신나신다고 지금 카메라도 못 찾아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알아요 이런 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이미지 관리.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좀 본인이 이제 따라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김은석 차장께서 클로징 멘트를 하시죠. 네. 노래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 그럼 말을 했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그 클로징 아니라고 그래갖고. 아, 그럼 클로징 하세요. 에모를 부르세요, 에모. 에모라도 하세요, 그럼. 네, 거대. 앞에만 소문. 난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 좀 못 불러갖고. 지금 앞에 저기 조국장이랑 국장이 다 계신데 거의 실수를 하죠. 실수. 여기까지 돼요. 야, 이놈들, 이놈들 이렇게 돈 벌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스테이지 아니, 막 이런 노래 해가지고 6만원 받는다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네. 우리 스테이지 셋이서 동시에 잡지 말고 얘기해요. 빨리 끊으래요. 빨리 끊으래요. 스테이지 흔정. 흔정? 하세요. 세정은정? 스테이지 흔정 나는 알아요 그러면서 다 끝내줘. 세정 하자고요? 뭘 그래. 알아요? 알겠습니다. 하시죠.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 클리멘트 둘. 하시고 아 네. 네. 날씨도 이제 추워지는데 그만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예인 박카스다 목요일에 편집 조금 해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못 땄어. 못 땄어. 편집 절대 안 돼요. 못난 놈. 연예인 박카스다는 언제든지 언제나 목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목요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목요일 날 와주세요. 목장이 실수를 하고 계세요. 아이고 저 병신들. 병신들. 네, 목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목요일 빼먹지 마시고 팟빵 좀 확인하시고 앱을 확인하십시오. 연예인은 박카스다.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돌아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난 알아요. 어? 진짜. 아, 진짜 좀 클로징이라도 준비해 와.